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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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탈 꽃이 제갈길에서 제갈길 역을 맡은 정우, 이유미, 건율, 박수영입니다. 네, 메탈 꽃이 제갈길은 국가대표를 지내다가 사고를 쳐서 영구제명을 당한 이 제갈길이 멘탈 코치로 돌아와서 현 국가대표들의 어떤 그 슬럼프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면서 그리고 또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서 싸우게 되는 멘탈 케어 스포츠 활극입니다. 네. 와. 각자 한 단어로 잘 소개해주시고 맡으신 배역 중에서 소개해 주세요. 저는 멘탈 코치의 제갈길에서 쇼트트랙 선수 차가을 역할을 맡았고요. 얼음 공주 같은 매력이 있지만 점점 그 얼음이 사르르르르르 녹으면서 따뜻해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금메달리스트 부태만 역의 권율입니다. 금메달리스트가 상징하는 어떤 결과에서의 최상단에 있는 그런 인물처럼 권력을 놓지 못하는 그런 권력욕의 화신으로 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심리지원팀 박사 멘탈코치 박승하 역을 맡았습니다. 박승하는 따뜻한 해가 이렇게 쫙 비치면 얼음이 녹잖아요. 그렇게 딱 사르르 녹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갈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긍정의 아이콘. 절대 이룰 수 없는 것도 어떻게든 이루게 만드는 그런 힘을 주는 긍정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멘탈 코치 제갈길 작품의 매력 포인트, 신청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력 포인트 바로 우리 이유미가 나온다. 또 드라마에서도 잘 비춰지기 때문에 그 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모든 배우들이 또 열심히 열연을 해서 몸을 써가면서 스포츠 활극이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고 또 발가락이 깨져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네! 드라마 촬영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쇼트트랙 선수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쇼트를 연습하는 과정이나 이제 촬영할 때 그 링크장 안에서 촬영할 때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추위가 좀 많이 힘들어서 정말 발가락이 깨질 것만 같은 짜게질 것 같은 그런 감각을 느꼈지만 그 안에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가장 힘든 순간은 그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발가락이 짜게질 것 같은 네. 순간. 그런 추위. 네. 야, 반대로 촬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사실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았어요. 촬영 데일리 매일매일 촬영할 때마다 그 감독님께서 전해주신 그 안락함, 안정감 그리고 따뜻함 때문에 배우들이 전부 하루하루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도 이게 컷 사이에 그 세팅하는 시간에도 계속 여담 나누고 서로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좀 기억에 남았던 게 거제도에서 저희 그 거제도 어떤 그 핫스팟이라고 그러죠. 그곳 같이 다니면서 촬영했던 기억 그리고 또 노메달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노메달 클럽 친구들과 같이 공연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그 공연을 하면서 좀 긍정의 에너지를 또 전할 수 있었고 나 역시도 조금은 그 에너지가 채워지는 그런 촬영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태만과의 그 같이 힘을 합세해서 부조리한 사회와 맞서는 이런 모습들이 액션으로 표현하는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액션 신들도 기억에 남고 여러 에피소드들이 기억에 남네요. 네. 평소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혹시 다른 배우님들과 함께 즐겨보고 싶으신 종목, 최애 스포츠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맞아요. 아, 스포츠 해설도 했었잖아. 네, 농구 해설 했었죠. 네. 정우 선배님하고는 농구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아, 농구. 아, 되게 잘하시는 그 스타일. 굉장히 힘이 있으면서도 유연하고 그런 것이 연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싶고, 우리 유미 씨는 크리켓. 크리켓이라는 스포츠가 있거든요. 영국이랑 인도에서 하는 스포츠인데 굉장히 고급 스포츠고 유미 씨의 이미지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크리켓에서 한번 검색해 주시고요. 자, 우리 세영 씨는 세영 씨하고는 볼링. 볼링을 좀 볼링을 잘 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평소에 성격도 둥글둥글해서 현장을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하는데요. 둥글둥글 하이 뭐 이렇게. 그래서 볼링을 함께 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성격. 네.